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자,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을 다시 포크캠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다 보는 건 아니고 중요 장면만 한번 쏙 돌려볼게요. 전체 녹화하지도 못했어요.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곳은 일방통행로예요. 그리고 지금 좌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갖고 참 작업하기 까다로운 곳이에요. 뭐 이 자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죠. 시스템 가설제라 그래갖고선 조선소 같은 데서는 또 족장이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. 그리고 요걸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가설제를 이거 쫙 설치해 놓고 위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거죠. 이거 없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죠. 요거 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도 이걸 하는데 꽤 크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회장님 소리 듣고 계시거든요. 잘 보고 있나 친구야?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. 일방통행로에다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제가 작업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차량들이 그냥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나 내리고 차 대기하고 있으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차하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이게 만약 우리 제가 많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 같아서 작업하면은 이거 순식간에 하차해 버리겠죠. 지금 요 왼쪽에 저 차량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저거 이제 바로 빼주셨어요. 그래 그나마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거죠. 저 차가 만약 안 빼줬으면은 정말 애로사항 뽑혔습니다. 자, 이제 그 차 빠지고 나니까 한결 부드러워지겠죠. 뭐 솔직히 저기 세워놨다 그래서 뭐 제 땅도 아니고 개인 땅도 아니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. 차 못 빼준다면 뭐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또 다행히 금방 빼주셔갖고 그나마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거죠. 감사합니다, 차주님. 지금 이제 이 현장은 요거 다 내려놓고 이 화물차가 빠지고 나면은 이 자재를 또 다 2층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또 저 건물 저쪽 반대쪽으로 옮겨야 돼요. 그거 옮기는 건 이제 타워크레인이 할 겁니다. 여기는 무인 타워가 설치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밖에 공사장 밖에는 이 자재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. 단 하나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재가 오면은 바로바로 그 위로 넘겨줘야 돼요. 제가 그래갖고 2층까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3단 지게차가 투입이 된 거죠. 이 포크캠 영상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영상이에요. 제가 작업하면서는 이 영상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. 지금 이게 지게발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복귀한다 그러죠? 바둑 두시는 분들 바둑 끝나고 나면은 한 번씩 복귀해 보십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을 되살리면서 해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를 이렇게 복귀하는 거지 한번 이렇게 더 돌려보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, 아 이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포크캠은 많이 찍지는 못합니다. 이거 뭐 일하러 가면은 이거 설치하러 시간이 없거든요. 바로바로 일을 해야 돼서. 그래서 이제 현장 진입 전에 포크캠을 설치하는데 또 포크캠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배터리가 또 빨리 닳아버려요. 어떨 때는 녹화가 다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오늘 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까지 다 녹화가 되지가 않았어요. 배터리가 많지 않았던 거죠. 요거를 갖다 포크캠은 어떤 전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.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마스터가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전원선도 그 유하우스처럼 따라 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배터리 갖고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그 풀로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오늘처럼 중간에 이제 녹화가 종료가 되겠죠.
어쨌거나 뭐 좁은 공간에서도 하차는 잘 되고 있죠. 어떻게 잘 공간을 쪼개서 쓰니까 작업이 되긴 되네요. 지금 이쪽에 세워놨던 차들도 다 빼주셔갖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. 여기 주차된 차들이 안 빼주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? 굉장히 좁아지고 위험해지고 그러는 거죠. 근데 이거 동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9월달이 돼버렸네요. 9월 오늘 첫째 날이거든요. 9월 1일.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네요 벌써. 아,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이 없겠죠.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추석을 앞두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추석 같은 연휴가 끼게 되면은 벌써 앞뒤로 한 2, 3일, 약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일이 많이 줄어들죠.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피크이겠죠. 이번 주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빠진 거 수급 못한 거 있잖아요. 열심히 또 청구하셔야지 추석 전에 또 결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빠진 거 있으면은 부지런히 그냥 챙기세요. 정말 시간 빠르게 흐르네요. 2019년 1월 1일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흘러갖고 이제 9월 1일이니 앞으로 남은 3개월은 순식간에 흐르겠죠? 이제 2019년이 4분의 3이 지난 겁니다. 이제 4분의 1만 지나면은 또 이제 곧 2020년이 되는 거죠. 확실히 입추 지나고 우수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거예요.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러더니 이제 어저께 제가 처음 일 나갈 때 어저께 6시에 일을 나갔는데 춥더라고요. 그래갖고 히탈 다 틀었습니다. 어저께 8월 31일 날 처음 히탈 틀었어요. 물론 이제 제 복장에 문제가 있었겠죠. 여름옷 그대로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도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일을 나갈 건데 반바지 입고 나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복장이 자꾸 바뀌고 있죠. 반팔 반바지에서 긴 바지 반팔. 그것 좀 지나면은 긴 바지 긴 팔. 거기다 좀 더 추워지면 이제 가디건이 또 추가가 되겠죠. 이거 금방입니다. 이제 좀 있으면은 패딩 입어야 돼요. 패딩으로 무장을 하고서 또 이제 춥다 춥다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반팔 반바지 못 입고 다녀요. 아침에는 물론 낮에는 더울 때도 있겠지만 꼭 그 바람막이나 가디건을 더 걸쳐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계절이 온다는 거를 철저히 실감하는 게 제가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어 갖고선 딱 이렇게 가을 이 날짜가 되면은 병원을 한번 가야 돼요. 병원 가갖고 3일치 약을 지어와갖고 그걸 먹어야지만 이제 계절이 지나가는 거죠. 그 어저께 이제 병원도 들렸었죠. 역시나 약국에서도 다 기억을 할 정도예요. 그래서 그 탓인지 몰라도 오늘 목소리도 약간 많이 잠겨 있어요. 알러지 비염약을 먹었는데 완벽하게 이제 낫진 않은 거죠. 쫓아버리려면 한 2, 3일 있어야 돼요. 비염, 이 알러지라는 거는 그 사람 그 면역체계나 이런 데 굉장히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.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은 그리고 약간 춥다 싶으면은 그 알러지 비염이 빨리 찾아오고 더 오래 가고 더 심해지고 그러거든요.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또 컨디션도 좋아야 되는데 푹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.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비인후과 한 번씩 방문해갖고 약 3일치 타서 먹고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. 물론 지독할 때는 3일치 약 먹어서 안 떨어질 때도 많아요. 병원은 한 두세 번 갈 때도 있고요. 지금 이제 2층으로다가 자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3단지 개체 작업이죠. 그 들어가는 입구의 턱,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 턱 때문에 이거 물건이 엄청 많이 흔들려요. 턱 올라갈 때 이런 지금 흔들렸죠. 턱 올라갈 때 흔들리면서 이거 미끄러지면 수가 있어요. 이 자재가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동영상 올려드릴 때 저 턱을 좀 매끄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저거 매끄러우면은 사고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.
지금 크레인이 올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무인타워 크레인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무인타워 크레인은 사람이 그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서 지상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조이스틱 같은 걸로 조정을 합니다. 참 재밌겠죠, 어떻게 보면은요. 요즘에 무인타워나 또는 스카이 그리고 이제 펌프카 같은 경우 다 요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잖아요. 이거 게임 잘하는 친구들 아주 이거 잘할 것 같아요, 이런 일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무게라든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야 돼요. 타워 크레인이 뭐 몇 톤 뭐 수십 톤을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거 잘못 들면 꺾어지는 거니까 무게를 못 이기면은 이제 그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만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렇게 잘들 하고 계시겠죠. 이거 뭐 조이스틱이라 그래갖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무나 해서도 안 되겠죠. 위험한 작업 아닙니까, 양중 작업은. 예전에 어떤 현장 갔는데 그곳은 그날 그 영역 오신 분을 그걸 급하니까 이제 시키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뜰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